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.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20살에 얼굴만 보고 결혼했어요. 아무것도 없이 너무 가난했어요. 동전 100원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고요. 그죠? 1.5리터 경뚜껑 없어졌다고 부부싸움 하시는 거 보면서 컸어요.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쉬지를 못했어요. 엄마를 웃게 해줘야겠다는 생각, 내가 그거를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. 저는 사실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비참했었거든요. 과외를 4개씩 했었어요. 대학 다닐 때 계속 과외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. 내놓으라 하는 그룹집 애들도 꽤 있고 박탈감 느끼면서 나는 사실을 해야겠구나, 나처럼 없는 사람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뛰어들었어요. 근데 일단 첫 번째 갈등은 과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아침 7시에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어머니는 그 순간 이마트에 가서 제가 야자 끝날 때까지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.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,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못 앉습니다. 보시면 의자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캐시어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틀리면 자기 월급에서 까여요. 엄마가 제가 대학가부부터는 안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을 하겠다고 말을 하려면 엄마가 다시 방판을 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과외하면 그래도 서울대라고 한 시간에 3-4만 원 주는데 엄마는 그걸 벌려면 8시간을 서서 일해. 도저히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. 그래서 과외를 4개 하면서 사실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. 그리고 1차를 붙었으면 제가 아니죠, 여러분. 전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. 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. 어렸을 때부터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을 뿐이에요. 근데 그 과외를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본 1차를 떨어지는데 그 옆에서 붙어나가는 부잣집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슬펐어요. 그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. 나 1년만 밀어주라고. 1년만 밀어주면 붙겠다고. 부모님도 더 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에서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었어요.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1년이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학원은 못 다니지만 학원 시간표를 들고서 혼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.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프리패스처럼 제일 싼 거 그런 거를 하나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. 그거를 흉내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. 그게 여러분한테도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. 화장실을 가도 애들이 어떤 선생님을 평가하고 책을 얘기하고 시험 경향을 얘기하죠. 들을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.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. 여러분, 저 친구 다 버렸어요.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없앴었어요. 컴퓨터 당연히 없고 혼자 지냈어요. 혼자 밥 먹고.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열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외롭지가 않았어요.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? 이거는 합격할 때까지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. 되게 웃긴 게 여러분, 합격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있던 친구도 떠나가요.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절대로 쪽팔려 하시면 안 돼요.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.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. 저는 경영대인데 거기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.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한 반이 있는데 걔네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앉아있어. 근데 걔가 누군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.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무서워. 사람들이 처음에 놀래서 저를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경이롭게 쳐다봐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
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.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를 탈 거예요. 슬럼프를 타고 돌아갔을 때 그 기운 안에 다시 빠져들거든요. 그리고 나만 겪는 슬럼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. 그렇게 열심히 쟤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도 한 5일 동안 얼굴이 안 나타나다가 노랗게 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저번에 겪은 내 슬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. 쟤도 겪는데 그럼 나도 겪겠다. 그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지거든요. 나 혼자라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힘들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려요. 제가 일단 제 생활을 말씀드릴게요. 아침에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. 그리고 7시 셔틀을 타요. 제가 몇 분마다 준비를 한 거죠? 15분. 무슨 얘기죠? 다 하고 잔 거예요. 다 씻고 다 옷 입고 양말까지 신고 가방 줄 잡고 잔 거예요. 바로 튀어나가려고. 공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. 아침에 아무 생각 안 들 때 반사적으로 가서 책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안 힘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서웠어요. 그날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.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. 자신이 없었어요.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. 그렇게 희생해서 앉은 아침 7시에 화장실 한번 가겠다 일어나고 손 씻겠다고 일어나고 아침 먹겠다고 일어나고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15분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물티슈 가지고 앉았고 먹을 바나나랑 우유 가지고 앉았고 다 싸놓고 잔 거예요. 일어나지 않았어요. 의식적으로.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으면 흐름이 깨져요. 여러분은 그렇게 쭉 앉아있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앉는 게 더 힘든 거예요. 저는 혼자서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. 딱 10분 만에 밥을 먹고 11시 35분에 다시 앉아요.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. 그럼 한 10분 하면은 졸려요. 그리고 애들이 한 12시쯤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요. 그럼 저 12시부터 공부합니다. 그럼 애들 12시 반에 와요. 사실 12시 반에 들어오더니 애들은 1시 반 2시까지 자는 거예요.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는지 아시겠어요? 시간이 엄청나게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. 혼자 먹는 거를 그냥 습관화 했어요. 돌아와서 바로 11시까지 공부하고 제가 이거를 맨날 365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. 중간중간에 크게 슬럼프가 있었어요.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.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걸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. 그러면 진짜 이틀 가요. 이틀 동안 못 나와요. 이틀 동안 울면서 있어요. 일단 놓치기 시작한 게 너무 아깝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렇게 울다가 어차피 나는 도망을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시 올라갑니다. 올라가서 항상 익숙한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럼 거기 앉아서 사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2시간 정도 더 울었어요. 속상해서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했구나. 2시간 있다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슬럼프 오면 몸이 바닥난 거예요. 슬럼프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가요. 내가 다운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. 물론 그 순간 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나 그래요. 공부가 높이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거기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. 그리고 걔네가 3일 있다 와요. 보면 알아요. 아, 쟤 슬럼프였구나. 근데 저는 알아요. 걔 합격할 거. 걔도 알아요. 저 합격할 거. 같이 다 합격했어요. 거기 있던 사람들. 이건 단거리 싸움이에요. 여러분 100m 단거리로 빨리 뛰고 나가면 돼요. 진짜 공부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년간 미친 듯이 뛰면 점수가 확 올라서 끝나요. 근데 그걸 혼자 마라톤 뛴다고 생각해보세요. 시간이 길어진다고 유리한 게 절대 아닙니다.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 중에 있으면 아 여기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10% 안에 들면 되는구나. 여기서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구나. 그게 기준이에요.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. 혼자 열심히 10년 전부터 공부해온 사람들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. 그냥 딱 1년 100m 완주 딱 그거라니까요. 옛날부터 공부해온 사람도 딱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지 과거에 공부했던 게 점수로 현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 모든 시간은 다 공부를 향해 흘러야 돼요. 제가 아까 11시, 여러분 7-11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. 야간에 공부하면 물론 효율적인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7-11 했는데 11시에 집에 오죠. 그럼 여러분 보통 뭐예요? 11시에 집에 가면 씻고 인터넷, 친구랑 전화, 그죠? 저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씻고 바로 보던 책 펴요. 그리고 봐요. 저 알아요. 지금 느낌으로 남들은 놀고 있는 거.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학생도 지금은 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.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봐요. 그때 엄청나게 봅니다. 제가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 책을 보려고 스탠드만 켜놓고 잤어요. 이렇게 누르면서 잠들라고.
단 1분도 누워서 딴 생각하다 잠드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. 그렇게 모든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 1년 안에 붙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습관이 되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. 여러분 핸드폰 갖고 놀 때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되게 행복해요? 그건 또 아니죠. 그냥 하는 거죠. 강의를 항상 꽂고 계시고 책을 항상 펴놓고 계시고 시간을 버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.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처음 생각은 1년밖에 못 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생각은 너무 비참해서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보는 건 진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. 즐거우면 안 돼요. 지겨워야 돼요. 여기가 너무 싫어야 돼요. 노량진이란 곳이 너무 싫어서 빨리 지나가게 하셔야 돼요. 인생에서.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언제쯤 되겠지 아니래니까요. 기간을 딱 잡으시고 이때까지만 한 달을 일단 세우세요. 그리고 단 하루도 더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단 하루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하세요. 이해되시겠어요? 후회 없게. 제가 친구들을 버렸다 그랬잖아요. 제 주변 친구들 같이 했던 대학 친구들이 예쁘게 생겼어요. 그래서 남자 문제가 많아. 얘네가 항상 들고 와 저한테.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. 나중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랑 사귀다 잘 안 돼서 너무 슬퍼 그러면서.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착한 캐릭터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주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 생각이 든 거예요. 분명히 얘는 나한테 뺏는 시간이 1시간인데 나는 걔가 가도 2, 3시간 동안 집중이 잘 안 돼.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나한테 마지막에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100% 다하지 못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느끼고 있었어요. 그 친구 때문에. 그리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. 엄청 점수차 나면서 떨어지면 자기가 시험 봤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데 왜냐면 제가 왜 올인하라고 하냐면 아주 근소한 차에서 붙고 떨어지는 게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. 내 공부에 있어서는 저는 만약에 떨어지면 1년 동안 우리 엄마가 이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얘를 그만큼 사랑하나 정말 냉정하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연락 끊고 핸드폰 없애고 그냥 숨었어요. 후회 안 합니다.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거에 후회 없어요. 주변 사람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.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가족들 배고프고 계속 나 뒷바라지하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 스스로도 처지고 감정적이 되고 센티멘탈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어디까지 뒷바라지 받는 게 맞는지. 부모님들 다 똑같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으니까 좀 솔직한 편이 없어요. 돈 없다고. 헬스장 보내달라 그러면 운동장 뛰라고. 방에 책상 놔달라 그러면 도서관 가서 하라고. 그 말 하시는 엄마는 마음이 뭐 좋았겠어요, 여러분? 그런 만큼 빠듯하니까. 거기까지 월 30씩 주는 것도 최선이니까. 제가 저희 부모님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거를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?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.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고 지나가듯이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.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. 말하지 않았어요, 여러분. 말을 하지 않았어요. 말을 하면 자꾸 고민이 생기게. 이해되시겠어요? 제가 합격하는 날 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이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. 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.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. 어차피 여러분 승패는 나옵니다.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. 눈 질끈 감고 가면 어느 순간 끝나 있습니다.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나오실 때 더 가장 높이 뛸 수 있고요.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내가 돌아올 걸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. 너무나 내 합격을 기뻐해주고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인해서 나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진다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.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.